네, 국민주권 시대를 힘차게 열어내고 계신 당원 여러분, 촛불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기 국민주권당 공동위원장 구사다입니다. 반갑습니다. 윤석열 탄핵 촛불광장에서 탄생한 우리 당입니다. 창당부터 지금까지 유명 정치인 하나 없고 언론의 요란한 주목도 큰 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더 큰 것이 있습니다. 국민이 진정 나라의 주인이 되는 국민주권 새 시대를 열겠다는 크나큰 포부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누구의 손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손으로 기어이 만들고 말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습니다. 무한한 헌신, 그것을 유일한 최고의 보람으로 여기는 숭고한 정신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국민주권당이 가진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국민주권당은 국민의 뜻을 실현할 힘있는 정치 세력으로 도약해야 합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제1선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나라를 살리는 애국의 횃불, 국민주권을 실현할 민주의 촛불을 높이 들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대한 국민과 함께라면 못해낼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국민주권의 새정치, 광주에서 그 돌파구를 만드는 길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광주에서 국민분들을 만나며 확신 또 확신을 얻게 됩니다. 불의하고 부패한 매국 세력 윤석열 일당을 단죄하기 바라는 민심이 정말 정말 뜨겁습니다. 아침에 1인 시위를 하고 있으면 서명판을 왜 안 가져다 놓았냐, 빨리 가져다 놓으라고 하십니다. 나라가 엉망이 된 것에 진정 마음 아파하시고 애타하십니다. 이런 마음을 받들어 제대로 싸울 정치 세력, 그래서 전폭적으로 믿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정치 세력을 절실히 찾고 있습니다. 절실히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 국민주권당이 가야 할 길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깊이 느낍니다. 오직 민심에 따라 전진하는 길에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진리의 길, 승리의 길, 행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주권당이 국민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시다. 국민의 뜻을 가장 철저히 받듭시다. 국민의 가장 친근한 법, 가장 충직한 일꾼이 됩시다. 탄핵 윤석열, 도약 주권당, 이 말대로 직진 또 직진합시다. 저도 우리 당원 선생님들의 모범 따라 그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 겸손하고 성실한 자세로 더욱 혁신하고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국민과 함께 크게 승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